낮에는 은행에 있었지만 황금 연휴에는 계속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손에 닿는 것도 폭신폭신하게 느껴지고 발밑도 폭신폭신하고 주위의 사물들 색깔도 사랑스러웠어요. 세상은 예전엔 없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말캉거렸어요. 그런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보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바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주 친절하게 농담 한두 마디쯤 섞어서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줬어요. 거기엔 어떤 오만불소남도, 악의도, 경멸도 없고 그저 포근한 선의만 가득했답니다. 우리 은행에 거액의 정기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해맑게 웃고 사람들을 밀쳐내지도 않고 목소리가 거칠어지지도 않고 쉽게 사람들을 믿고 악의 같은 건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일 거라는 생각은 눈곱만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이라는 폭신폭신한 것에 늘 둘러싸여 살아왔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면 전철을 탈 때마다 내 주위에 이렇게 뿌려진 채 방치된 아기에 정말 새삼 놀래곤 했어요. 먼저 가기 위해서 노인을 밀쳐내는 중년 여자? 그 인간 뒤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얘기하는 여자아이들. 가방에 손을 넣고 정액권을 찾는데 혀를 차면서 나를 밀쳐내고 부딪히고 가는 남자. 할머니를 밀어내면서 귀엽고 빈자리에 앉으려는 중년 남자. 거슴돈을 받기 위해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잔돈을 확 던져버리는 판매원. 전봇대에는 늘 누군가의 토가 있고 약국에는 늘 긴 줄이 서 있고 번화가 길에는 시끄러운 음악들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안정이 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익숙한 척 노력해야 했는데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진심으로 안도하게 된 건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청결하고 정말 안전하고 선의로 가득한 곳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아이처럼 늘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곳. 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